소나무들이 일렬로 이렇게 도열을 해서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렇죠? 아, 소나무 사이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유, 멋집니다. 아, 멋지다. 멋지다, 멋지다. 소나무 기운이 막 확 느껴집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정말 머릿속이 개운해집니다. 와, 소나무 멋지게 자랐다. 저 위에 소나무 더 멋있습니다.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보십시다. 와, 멋지다. 우와, 진짜 멋지네요. 와, 아름답다는 말과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게 웅장한지. 그렇죠? 사방으로 뻗은 이 소나무 가지가 정말 아름답게 크지없습니다. 와, 진짜 뿌리도 예쁘고 소나무 껍질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의 산수를 보여드렸습니다. 와, 이 소나무는 고소목인데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네요. 보십시오. 고사목인데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 건너편 절벽바위 한번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기 보면 배틀바위 미륵봉이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저기 그냥 왔으니까 오늘 또 한번 올라가 보죠. 뭐 사람은 부지런히 걸어댕겨야 되고 많이 걸으면은 병이 없습니다. 우와, 소나무 멋있죠? 여러분, 소나무 기운 좀 받으세요. 두타산, 청옥산 두 군데서 뿜어져 나오는 소나무의 멋진 기운입니다. 우리 가는 길 굳이 가지 말라 캐는데 또 저렇게 암벽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이 꼭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길을 내놨는데 왜 그럽니까? 아셨죠? 네, 편안한 이런 길로 가세요. 위험하게 암벽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힘들고 위험하고 또 자연에서 와, 바위 한번 보십시오. 바위 우와, 그대하다. 그렇죠? 그대합니다. 말 그대로 참 웅장합니다. 바위에 붙어다는 일엽초 누가 조금씩 뜯어갔네요. 일엽초. 아, 멋집니다. 자, 올라가보죠. 난도 이봐 보십시오. 아슬아슬합니다. 쪼개져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슬아슬한 바위. 와, 소나무 멋지다. 와, 보십시오.
참 자연은 아름답죠.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생겼습니까? 함께가 막 밀려 내려옵니다. 분위기가 뭐 아주 멋집니다. 해는 이제 서산마루에 걸려가고 있습니다. 아, 참 웅장합니다. 소나무 기운이. 해양목 향기가 확 나네요. 해양목 향기가 확 납니다. 와, 웅장한 이 소나무. 와, 참 멋지게 자랐습니다. 나뭇가지는 절로 이렇게 부러져서 오랜 세월 풍상을 다 말로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한쪽으로 쏠려서 자라고 있군요. 아, 이게 엄청 큰 소나무였는데 바람에 이렇게 넘어져서 또 거기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자라는군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져가지고 이게 자라서 원줄기는 불러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러져 버리고 저까지가 원줄기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멋지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절경입니다. 자, 발 아래 햇고 청옥산인데 저 해 넘어가는 데가 햇고 이쪽은 두타산, 두타산. 와, 이 큰 소나무가 뿌려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와, 신비하지 않습니까? 아, 멋집니다. 아, 아득합니다. 폭포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저기 보이는 곳, 저가 배틀바위가 되겠습니다. 배틀바위 쪽으로 지금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보십시오. 이 바위 쪽에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요. 자, 이런 경치 하나하나를 빼놓지 말고 놓치지 말고 다 봐야 되겠죠. 여기는 너덜지대, 완전히 돌무더기입니다. 보십시오. 아, 엄청납니다. 이 소나무 고사목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데. 참 바람의 풍화작용에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이 모양 이거 참 멋집니다. 꼭 새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야. 이런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셔야죠. 자, 또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딱 앉아서 자선하면 좋겠습니다. 신통을 부려서 하죠. 소나무 위에 가볍게 이곳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 참. 후.
소나무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서 이렇게 또 돌을 쌓아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돌 쌓기를 참 즐기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게 많고 해달라는 게 많아요. 제발 이제는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이야, 소나무가 진짜 멋있어. 무엇에도 의지하고 그러는 그런 그지근성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밟고 다니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피해 가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걸어갑니다. 자, 꽃나무가 하나 이렇게 쓰러져서 있습니다. 와, 이 소나무 진짜 참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그림입니다. 한 폭의 그림.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자, 돌문을 지나가겠습니다. 돌문. 덩치 큰 분들은 살 좀 빼십시오. 이곳을 지나가면서. 자, 돌 바위가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인지 알죠? 코, 소, 코뚜리 하는 노관주 나옵니다. 노관주 열매도 있죠? 약으로 씁니다. 자, 아이고, 이곳에 소나무 이게 그리 아름답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러 지금 일부러 오늘 한 번 더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배틀바위도 좋지만 이 가는 길목에 이 소나무 군락지들이 너무 멋있더라. 그 한 폭의 그림 같아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또 한 번 더 올라와 보는 겁니다. 바위들도 참 예쁘죠. 산수근에 저 바위에 이렇게 또 꽃 한 송이 딱 피어 있고. 이 앞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걸 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 멋지죠?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물론 배틀바위도 그야말로 참 멋집니다. 하지만 이 가는 길목에 이 소나무 이 자체가 정말 또 예술이고 자연 그대로 조화를 온갖 조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 너무 멋지죠? 여기에 있는 소나무들 정말 멋집니다. 이 산 정상에 있는 이 소나무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그렇죠? 와, 보십시오. 이 소나무, 제가 말씀드린 이 소나무입니다. 바로 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정말 웅장한 소나무의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와, 멋있죠?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산책 코스를 여러분들에게 배틀바이 가는 곳 산책 코스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